줘봐. 아이 금이라는 게 말이야, 볼수록 매력적이야. 응? 마음이 환해지면서 힐링이 되거든. 안 그래, 윤 실장? 네,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. 재단 빨리 작업 끝내. 응? 네네. 시작해. 도리마, 도바, 도리. 哎, 여자회라. 好久没见，欢迎欢迎欢迎欢迎欢迎欢迎。好久不见。啊，哎，江会长，里面请。里面请。江会长，江会长，来来来来，上席都给你。哎，坐坐坐。啊。哈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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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哈
아야, 별아이 우양마. 한국 사람은 성격이 급해서 무조건 빨리빨리야. 이달 안에 선적 끝나니까 조만간 물건 받을 수 있다고 해. 한국인 办事效率快, 你很快就会得到你想要的东西. 아야, 한국인 办事就知道巴里巴里. 关键是你这批货可不可靠的问题. 원래 한국 놈은 빠르고 정확하다니까. 相关的文件我都看过. 不过我还是要到现场去看看. 참 의심 많은 새끼들이야. 언제든 가서 마음껏 보라고 해. 还有在资金回笼的问题上安全措施还不够踏实. 안전한 거 찾으려면은 은행 가서 예금이나 하라고 해. 江会长我需要你提供担保保证我资金的安全. 원금 보장해 주면은 수익금 빠지는 게 이 바닥 룰이라고 해. 회장님. 돈 빌려주면서 제 발로 찾아온 새끼들이야. 현장 확인한다는 건 핑계고 돈 된다는 거 아니까 찾아온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김 변은 나서지 말고 기다려. 좋은 데 예약하라고 시켰으니까 밥이나 처먹자고 해. 만지려. 双方合作的事儿我还没说完. 약속한 대로 물건 보내니까 생태집 잡을 거면 그냥 가라고 똑바로 전해. 어디 남의 집 안방에서 똥폼 잡고 지랄이야. 姓江的高丽棒子胆子还挺大的啊你行啊 아, 새끼 사람 볼 줄 아네. 오늘 내가 술 한잔 거하게 쏜다고 해. 오케이 了 合作愉快 合作愉快 아, 兄弟 오늘은 질문도 없고 조용하네. 왜, 무슨 일 있어? 무슨 일이라도 좀 터졌으면 좋겠네요. 아, 맨날 잠복만 하다가 내가 미쳐버릴지도 모르겠어. 왜? 답답해? 선배는 조용해서 좋죠. 딱 보니까 아주 체질이야. 그렇게 답답하면 뭐라도 물어보든가. 너 질문하는 거 좋아하잖아. 됐거든요. 그래? 그럼 내가 질문한다.
그러시던가. 물어본다 그러지 않았어요? 너 나 마음에 안 들지? 아니요. 형사밥 5년이야. 그 정도 표정관리로 나 못 속여. 내가 왜 그렇게 싫은데? 아니, 세상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살아요? 아니, 마음에 안 들면 싫어하는 겁니까? 무슨 정말 애도 아니고. 강력계 선배랑 후배밖에 없다고 한 건 너 아니었어? 나한테 물어볼 게 뭐 그딴 것뿐입니까? 먹을 거 뭐 좋아해? 보신탕이랑 추어탕 빼고 다요. 좋아하는 남자는? 지금 저 취조해요? 미안, 버릇돼서. 됐어요. 차라리 내가 물어보는 게 낫겠다. 그래, 그럼 하던 대로 해. 먹는 거 뭐 좋아해요? 추어탕. 진짜. 좋아하는 여자는요? 김태희? 연예인 말고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 말입니다. 스타일? 솔직하게 한번 말해봐요. 그냥 예쁜 여자. 아 예쁘면 앞뒤 안 가리고 다 좋아합니까? 솔직하게 얘기하라며. 볼수록 참 답도 없고 대책도 없고 재미도 없고 없다 없어. 돈도 없어. 좋겠네요. 가진 거 하나 없어서. 전화 온다. 어? 차 봐서 해볼까요? 해봐. 러시아, 중국, 동남아, 중동 지역이 주요 대상입니다.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큰 규모는 중국 쪽이고요. 차량 절도 밀 수출 조직도는 다음과 같습니다. 차량을 매집하는 매집팀, 차량을 위조하는 위조팀, 위조된 차량을 수출하는 수출팀. 수출을 담당하는 무역회사 사장은 명의만 올려놓은 것 같고요. 실질적으로 이 모든 사업을 지휘하는 놈은 장한평 박이라는 놈입니다. 매집팀, 위조팀은 따봐야 개틀이고 진짜 범틀은 장한평박이네. 장한평박이라는 놈 신원이랑 동선 파악됐어? 근데 그게 그놈 본명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. 그리고 워낙 조심성이 많은 놈이라서 얼굴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. 유령도 아니고 어떻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. 장한평박 검거 못하면 가지치기밖에 안 되니까 일단 무조건 목숨 걸고 어떤 놈인지 알아내. 그래야 거래선지고 먹고 뿌리채 뽑을 수 있어. 무슨 말인지 알지? 네. 제덕이는 알아보라는 거 어떻게 됐어? 아, 그 강태우 회장 생각보다 참 대단하던데요.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요. 어려서 건달 생활하다가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유명하더라고요. 유통업으로 시작해서 건설업, 식품사업, 그리고 아직 확인 중이긴 한데 대부업에도 손대고 있는 것 같았어요. 경제팀이랑 지능수사팀 지원받아서 자금 흐름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팀장님이 그쪽에 말씀 좀 해주십시오. 아, 그러고는 백 좋고 잘생긴 박 기장한테 얘기해. 형님, 박계장님이 잘생기셨나? 나보단 낫잖아. 그죠, 형님보다 안 낫긴 좀 힘들지. 네가 승진하기 전에 순직부터 당하고 싶구나. 아! 다들 신중하게 움직여. 뒤에서 살랑거리다 걸리면 우리가 먼저 털리는 수가 있어. 알았어? 네, 회장님. 뭐 박동희를 깨어나봐야 사건 뻔하니까 사건 관할서로 내려보내고 넌 네 일을 해. 과장님. 왜 또? 이 사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요. 뭐가 이상해? 사건 외형만 따지고 보면 분명 원한에 의한 복수 범죄고 분명한 건 강 회장을 납치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. 바로 죽이진 않았으니까요.
그래서? 박동일이 출소하자마자 범행이 실행됐습니다. 그렇다면 적어도 박동일이 이 사건의 주범이란 얘기고, 박동일은 20년 전 과장님이 잡아놓은 범인입니다. 잡아놓은 게 아니고 자수했어? 박동일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게 확실합니까? 뭐 오래전 일이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박동일이가 자수를 해서 자백을 했고 그 현장에서 혈흔하고 뭐 범행 도구 지문 나왔던 걸로 기억나. 그리고 당시 상황 보면 뭐 박동일이가 자백을 안 했어도 그 범인 확실했어. 박동일은 유가족인 저한테 한 번도 고개 숙여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. 뻔뻔한 놈의 새끼. 그래놓고 용서를 빌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그랬고 범행 전에 우리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번은 들러야 할 것 같다고 그랬어요. 그리고 범행 당일 저한테 용서를 빌 날이 왔다고 문자를 했고요. 쓰러지기 바로 직전에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. 그럼 박동일은 저한테 뭐가 미안한 걸까요? 그게 뭘까요? 뭐 지피는 거 없으세요? 조영진, 네 심정이 어떤지 내가 대충 짐작은 간다. 뭐 네 얘기 듣고 보니까 너 좀 뭐 찜찜하긴 한데 그 경찰 죽인 살인마 새끼가 왜 그런 헛소리를 했는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 일단 박동일 안 죽었으니까 깨어나면 천천히 추궁해보자고. 예, 알겠습니다. 가끔 널 보면 말이야, 네 아버지 그 최상익 선배 생각나? 그 최 선배도 꽉 막혀서 다들 피곤해했어. 네, 그랬겠죠. 동일이 상태 앞으로 나한테 직접 보고해. 그래. 안 들어왔어요?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? 맛있겠다. 가다가 돈 주셨어요? 너도 말하는 거 보면 진짜 형사긴 해. 생긴 건 아닌데 속은 곰이야, 곰. 그 말 형사 같다는 칭찬이죠? 그래,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든가. 야, 좀 고마워요. 선배 안 드세요? 어우, 피곤해서 그런가 입맛이 없네.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라며. 하나 먹어봐. 아이. 맛있죠? 누가 보면 네가 사다 준 줄 알겠다. 대단해. 뭐가? 너 생긴 거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속 터지는 말만 골라서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십니다. 이쯤 되면 300원 먹은 맛가지라는 얘기지? 제 성질이 마음에 든다면서요. 이런 건 마음에 안 듭니까? 아주 쏙 마음에 들어.
이거 남진이가 부탁했어? 그랬으면 남진이한테 바로 까지. 골치 아프게 눈이 거치겠어? 박종호, 좋은 뜻은 알겠는데 이런 짓 하지 마. 내 스타일 아니야. 지금 자기 스타일이 중요하냐? 일만 하지 말고 남진이도 가끔 생각 좀 하라고. 내가 알아서 해. 어디 압력 넣어서 청탁한 거 아니고 그쪽에서 나한테 괜찮은 사람 없냐고 부탁한 거야. 이력서 들이밀면 남진이 자존심 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보자. 7년 공무원 시험 매달렸으면 이제 진지하게 생각할 때도 됐다. 능력 된다고 계속하면 무조건 붙는다는 법도 없잖아. 그렇다고 마냥 지켜볼 수도 없는 거고. 한쪽 길만 보지 말고 다른 길도 있다는 걸 말해봐. 세상 뭐 마음먹은 대로 사는 사람 몇이나 되냐? 그래. 고맙다. 박종호 이럴 때 보면 좀 멋있어. 응? 나 잘생기고 멋있는 거 지청 사람들은 다 알아. 자기만 눈이 잘못된 거지. 근데 왜 장가를 못 가냐?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가는 거라니까. 어디 불량이나 하자 있는 거 아니지? 아 그럼 직접 확인을 해보든가. 그걸 내가 왜 확인을 하는데? 참. 솔직히 확인해보고 싶잖아. 어우 변태. 잠복만 안 해도 형사짓 할만하다더니. 이제 알겠네요. 이거 차라리 이거 빵에 있는 게 낫지. 이거 진짜 못할 짓이네요. 어디 가요? 이렇게까지 장박 때렸는데 안 나타나는 거면 장한평박 그 새끼 여기 안 와. 아니 그래서요. 기다려. 그 새끼 번호 따올게. 네? 한 선배! 한 선배! 한 선배! 이 새끼야. 뭐겠어? 어? 경찰이지. 내 애인이 차를 잃어버렸거든. 근데 그게 왜 여기 있냐? 아우 빨리 차 찾아오라는 거 그 달래느라고 가방 사주고 왔더니. 야. 내 지갑이 그렇게 됐다. 어떡하냐? 아유 새끼들. 야 나 그냥 밥값이나 두드러운 그런 양아치 아니다. 밖에 보니까 니네들 차 많던데 다 디비 까봐? 아이 또 왜 이래요. 아이 또 왜 이래요? 너 지금 나한테 엉기는 거야? 아니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는데. 야 내가 뭐 물건 사러 왔냐? 알아보고 오게? 큰 걸로 한 방에 갈 거 아니면 공사 제대로 들어간다. 잠깐 기다려봐요.